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셨던 시간,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두 권으로 된 이민진의 장편 소설 파친코입니다. 이런 소설 한 편씩 읽고 나면은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네, 오늘은 이민진의 장편 소설 파친코 중에서 1권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2권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작가 이민진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1.5세라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원산 분이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부산 출신이었다네요. 이 미국에 가서 어렵게 살면서 그 부모님의 뒷바라지에 힘입어서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명문에 꼽히죠. 예일대학 역사 과를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로스쿨을 다녔고요. 이 변호사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글을 써야겠다는 그 다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책의 소개에 따르면 비형 간염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변호사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역시 글 써야 한다는 그 소명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질병이라는 게 말이죠. 영문판 표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 여성이 한반도 아니면 조선의 풍경을 다 품고 있는 모습이죠. 번역은 이미정 선생이 맡았는데요. 상당히 매끄러워 보입니다. 특히 이 경상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를 잘 구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언, 사투리를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일 조선인의 초상을 그리고 있는 파친코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조금은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출발하죠.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세기가 바뀔 무렵 나이든 어부와 그 아내는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숙을 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부산 항구도시, 부산의 영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두 사람 모두 항구도시 부산의 영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출발점은 세기가 바뀐 무렵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보면은 이 작품은 1900년 얼음에서 시작해서 1989년 도쿄에서 마무리됩니다. 약 90년에 걸친 시간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에 걸친 이 가족사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사를 통해서 민족사를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이 소설도 그 계열에 속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은 대단히 넓습니다. 이 부산 영도에서 출발해서요. 일본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뉴욕, 나가노라는 것도 있네요. 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이 세계를 넘나드는 조선인들, 특히 식민지 조선인에서 시작해서 제일 조선인의
삶의 모습들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볼까요? 인물들을 보면은 큰 틀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먼저 김양진과 김훈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앞에 왔습니다. 왜냐? 여성 중심의 서사입니다. 이 여성 작가가 쓴 소설과 남성 작가가 쓴 소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점에 주목하시면은 또 다른 그 소설에 흥미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진, 김훈이고요. 이 김훈은 이 언청이라고 하죠.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성은 아주 곱습니다. 아마 이 상처 입은 조선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인물이 가진 그 외모는 종종 그 인물이 사는 그 세상의 비유인 경우가 있죠. 네, 김훈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심성 고운 남성인데 신체적 장애를 갖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김양진이라는 이 여성과 결혼해서 김선자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김선자는 몇 명의 아이를 잃은 끝에 얻은 아주 귀한 여식이었습니다. 외동딸이죠. 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훈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선자는 어머니와 함께 하숙을 치릅니다. 이 어부들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숙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전라도 노동자들도 등장하는데 그 전라도 방언을 번역한 것도 대단히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아무튼 이 김선자는 어머니와 하숙을 치르면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늘 어느 날이 문제죠. 고한수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 고한수는 제주도 출신의 오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 김선자와 고한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고한수는 이미 일본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 남자입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노아입니다. 백노아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정확히 말하자면 양아버지죠. 양아버지가 백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죠? 이 장편소설 읽으실 때는 주요 인물 관계도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눈에 전체 소설의 이 줄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맨 앞페이지에 늘 그 인물 관계도를 그려놓곤 합니다. 이 인물 관계도를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펼쳐볼 때 또는 이 책에 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딱 한눈에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이 김선자는 고한수를 사랑하지만 이 유부남인 고한수와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니까 첩 노릇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한수의 제안을 뿌리치고 이 하숙생으로 들어와 있던 백이삭이라는 목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 백이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 목사입니다. 평양 출신이죠. 이 백씨 집안의 이 가통도 주목할 만합니다. 개신교를 수용한 집안이었는데요. 대대로 이 목사를 역임하면서 저항운동에 앞장섰던 가문입니다. 가문이라고 해야겠죠? 이 김선자는 이 백이삭이라는 목사와 결혼을 해서 오사카로 갑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백모자수입니다. 모자수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근데 모세라는 말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모자수. 노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노아에서 온 거고요. 이삭도 잘 아시죠?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백이삭은 이 소설 1권 마지막 부분에서 그려지듯이 1939년 이 무렵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백이삭처럼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리고 백이삭의 형인 백야곱이 있습니다. 이 백야곱은 이삭보다 먼저 오사카에 와 있었죠. 이 조선을 떠나서 오사카에서 경이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동생 이삭을 오사카로 부릅니다. 대단히 그 헌신적인 가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은 1945년 8월 나가사키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원폭투하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씨 집안에 이렇게 물어보자면은 백야곱, 백이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노아, 백모자수, 그리고 백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김양진, 김선자로 이어지는 라인이죠. 그리고 김선자의 아들들이죠. 다 백노아, 백모자수, 그리고 백솔로몬은 김선자의 외손주가 되겠네요. 백모자수와 유미, 그리고 백솔로몬 얘기는 내일 2권을 얘기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우라는 인물이 상당히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이 고한수의 부하 노릇을 합니다. 이 고한수는 잘 아시겠지만 제일동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단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이 빠친코도 하고요. 뭐 건설업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조종하는 야쿠자를 거느리고 있기도 하죠. 이, 그 고한수의 부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김창호입니다. 그런데 김창호는 이권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을 택해서 평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마구찌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고한수와 양으로, 음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습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김양진, 김선자 이 라인과 그리고 김선자와 여러 남자들 두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백노아와 백모자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 1권에서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고르냐에 따라서 그 텍스트를 바라보는 그 독자의 가치관이랄까,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문장을 고르시겠습니까? 독자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제가 고르는 부분은 참조만 해 주십시오. 제가 고르는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요 배경, 특히 1권과 2권의 주요 배경이 이카이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적인 마을이죠. 오사카에 있는 조선인 마을입니다. 빈민촌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카이노에 있는 조선 학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오사카 이카이노 마을이라는 그 장소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따져가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의 장소, 그리고 고난의 장소였죠. 또는 피난의 장소이기도 했죠. 특히 제주도에서 이 이카이노로 많이 갔죠. 4.3과도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선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흔히 이 이카이노가 등장하곤 합니다. 이카이노라는 이 장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조선인들이 만든 영화에서도 이 이카이노는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죠.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카이노는 일종의 잘못 만들어진 마을이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판잣집들은 모두 똑같이 값싼 자재들로 엉성하게 지어져 있었다. 요셉과 경이는 지붕이 약간 뾰족한 상자 같은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오두막집의 나무 틀은 고리진 강철로 덮여 있었다. 금속 덮개가 있는 합판이 현관문이었다. 이곳은 돼지들과 조선인들만 살수 있는 곳이야. 요셉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고향집 같지 않지? 이삭이,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이삭이 오사카에 와서 처음 그 이카이노에 있는 형의 집에 들렀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오사카에 갔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결국 이런 빈민촌에서 둥지를 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일본 내부에 있는 조선인들, 그 차별의 고통들 뿐만 아니고 삶의 환경도 그야말로 열악했습니다. 그 차별과 이런 환경적 고통 속에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은 뻔하죠. 뻔합니다. 남들 안 하는 짓들 하는 거죠. 그 파란만장한 제일 조선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거꾸로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부에서 바라다본 우리 근대사와 또 평양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의 근대사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 제명명법으로는 외지하는 내부라 그러는데 밖에 있는 내부인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의 눈으로 바라본 이 한반도 역사는 또 다릅니다. 또는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반도 역사는 또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시선들로 이 한반도의 근대사를 바라보면은 훨씬 입체적인 상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설을 읽는 겁니다. 제일 조선인이 쓴 소설들은 한반도 역사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또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그리는 조선의 모습은 어떨까? 예를 들면 김은국의 순교자나 이창래의 척하는 삶 또는 생존자 같은 작품들 떠올려 보십시오. 전혀 다르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리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우리 내부의 시선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네, 이카이노에서 바라본 조선인의 모습과 조선의 역사.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 언젠가 화산도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짧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화산도에서도 이 오사카가 그려지고 있죠. 오사카 조선인들의 삶과 그 삶의 터전의 풍경들이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이곳에서 누굽니까? 노아와 이 모자수의 어머니와 큰 어머니가 이 김치 장사, 사탕 과자 장사를 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네, 이카이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책 기억하십니까? 창식의 명, 일본의 조선 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미즈노 나오키라는 일본의 학자가 쓴 책이고요.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 창식의 명 대단히 중요하죠. 이 책에서도
창시개명 얘기가 잠깐 스치듯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이 여러 개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과 바로 이어지죠. 이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상징이 바로 이름이죠. 근데 조선인들에게는 이름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창씨개명이죠. 이 소설에서 이 창씨개명 관련 부분을 언급하는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식민정부의 강요로 조선인들은 이름을 적어도 두세 개는 가지고 있었다. 고향에서 선자는 자신의 신분증에 적힌 일본 이름, 그러니까 가네다 준코라는 이름을 쓸 일이 거의 없었다. 가네다는 김전이라고 한자로 쓰는데요. 쇠금자에다 밭전자, 이렇게 흔히 이름을 일본식 이름을 짓기도 했었죠. 준꼬는 선자를 일본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일본어식으로.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고 공적인 업무를 볼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자는 김씨 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일본에서 선자 이름은 백선자였고 일본으로 왔으니까요. 복구선자로 번역되었다. 박씨나 백씨는 복구라고 일본식으로 읽었습니다. 신분증에 적혀있던 이름도 반도중고로 바뀌었다. 이 반도는 창씨개명한 이름인 모양입니다. 조선인들이 일본식 성을 골라야 했을 때 이삭의 아버지는 조선어로 반대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도라는 성을 택했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창씨개명 정책을 조롱했던 것이다. 소극적이지만 의미 있는 저항이었죠. 창씨개명 당시 끝까지 성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성을 바꾸되 이 정책을 조롱하거나 냉수하는 방식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와 비슷한 반도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누노꼬 같은 성을 짓기도 했습니다. 개자식이란 뜻이죠. 이누가 개잖아요. 노는 무엇무엇의, 자는 자식이란 뜻입니다. 해서 견자, 개자식이라는 성을 택하기도 했었죠. 이런 그 사례들이 바로 창씨개명 단계에서 그 민중의 저항의 일단들을 보여주죠. 백씨 집안에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삭의 아버지는 반도라는 성을 택함으로써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짧게 인용한 이 문장만으로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름이란 무엇인가에서 비롯된 이 질문이죠.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이란 것, 긴 여행의 서사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씨개명이란 책 재밌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시거든 몇 페이지 읽어보십시오.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참,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일본인들의 조선인 차별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옆에서 보시는 사진은, 무토 마사토 씨라는, 한국 대사를 지낸 일본인입니다. 일본의 노력을 아주 무시해버린 문정권의 말로는 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제목은 문재인이라는 재액입니다. 재액은 재난이죠. 문재인이라는 재앙 이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일본 극우 세력의 결정적인 자양분은 혐한입니다. 한국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혐오죠. 한국에 대한 혐오를 하지만 북한에 대한 혐오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한 혐오 중에서도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한 혐오죠. 그리고 한국인 일반에 대한 혐오가 바로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그 혐오를 철저하게 공유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 극우 세력들입니다.
놀라운 콜라보 아닙니까? 아주 눈부신 콜라보입니다. 네, 요즘에 정의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일본 우익의 귀에게 노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신문 기사, 포털 뉴스를 보다가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의열단 회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서 노덕수리가 김원봉이 뺨을 치는 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열단의 회계가 잘못됐다고 주먹구구식이라고 노덕수리라는 자가 김원봉의 뺨을 때리는 격이랍니다. 촌천살인의 살인의 비유죠. 딱 맞습니다. 딱. 따로 이 얘기는 좀 길게 다른 책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시민들과 진보 정권에 대한 일본 극우의 혐오를 아주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한국 극우 세력들의 뒷배가 무엇인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책 제목만으로도 딱 보이죠? 이 책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해서 광고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혐오는 참 오래됐죠. 그리고 이게 식민지의 깊은 그늘입니다. 그 식민지의 깊은 그늘에 숨어서, 아니죠. 요즘 숨지도 않죠. 그 그늘에 의지해서 우리 사회를 물어뜯는 자들이 지금도 백주 대낮에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가 언제 남을지, 그 상처와 만나려면은, 그리고 그 상처와 싸우려면은, 이런 소설들 잘 읽어내야 합니다. 마늘자식의 비애라고 했는데요. 읽어보시죠. 노아는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김치 냄새 때문에 누구보다 더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어머니와 큰어머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인 경희죠. 이두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김치 장사를 합니다. 이 김창호의 지원을 얻어서요. 김창호를 조종하는 사람은 고한수라는 게 뒤에 밝혀집니다. 김치 냄새 참 싫어하죠. 그리고 마늘 냄새. 이 냄새로 차별의 기준을 세우죠. 계속 보겠습니다. 원래도 다른 조선 학생들처럼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제는 옷에서 항상 양파와 고추, 마늘, 새우젓 냄새가 났기 때문에 선생님도 노아를 교실 뒤쪽에 앉혔다. 그곳은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조선 아이들이 앉는 자리였다. 집에서 돼지와 함께 산 아이들은 학교에서 돼지라고 놀림을 받았다. 일본 이름이 노부호인 노아는 돼지 아이들과 함께 앉았고 마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이카이노라는 이 마을에서 이런 차별 속에서 자랍니다.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이 노골적인 이지매에 노출된 이 소년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 비극들을 우리는 잘 추적해 봐야 합니다. 이 노부호 또는 노아의 꿈은 정말 일본인다운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본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광수가 꿈꾸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영혼까지 일본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일제 말기 이 친일에 맨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멘탈리티랄까요? 마음을 우리 노아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더 많이 얘기하면은 스포일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노아가 이곳에서 어떤 길을 가는지 흥미진진합니다. 이 마늘자식의 비애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주목해 보시죠. 네, 또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그 구절이 바로 이 원폭의 피해자인 백요셉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게확 눈에 와 닿습니다. 아마 작가 이민진이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족 서사로 큰 줄기를 이어가면서도 역사의 중요한 국면들을 잘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스치듯 얘기하는데 그게 그 이야기, 그 사연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가족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설이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소설로 읽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말이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어떤 그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출신 노동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죠.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관련된 문장입니다. 경희가 여전히 요셉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고한수가 나가사키 군수공장에서 일하다가 원폭 투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요셉을 데리고 오죠. 농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농장으로 피난에 있던 경희와 선자에게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입과 뺨은 동물에게 잡아뜯긴 것처럼 반쯤 사라지고 없었다. 요셉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입고 계속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 가족의 돈이 다 치료비로, 약값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가족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요. 여기에서 고한수의 손길은 계속 이 가족과 가족의 근처에서 맴돕니다. 손길과 발길은 가족의 근처에서 맴돕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죠? 흥미진진합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 이민진의 장편소설 바친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2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죠. 고맙습니다.